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,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, 3이기 때문에 이 fx라는 식은 최고점 계수를 모르니까 a라 놓으시고 x 플러스 5 놓으시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.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이 y좌표가 45라는 것은 0,45를 지난다. 이 말이죠. 지남으로 자 y에 45를 집어넣고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5a 이렇게 나오죠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어요. 그래서 fx의 식은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5,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이거의 최대값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 가장 중요한 게 대칭축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마이너스 5와 3의 중간이 되겠죠.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범위가 3부터 6까지 범위를 자르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자 최대값을 구하는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3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. 그래서 f3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을 집어넣은 8이고 이건 0이 나오겠죠. 그래서 최대값은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최대값은 0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.